요즘 비서철이고 그래서 모사금, 여수 모사금 해수욕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사금 해수욕장은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모사금 해수욕장이 나와요. 고운 모래가 아주 좋아요. 아주 미션이 모래가 아주 좋고 수심이 깊지 않아서 어린이들 와서 놀기는 아주 좋아요. 1984년부터 해수욕장을 활성화됐다네요. 지금은 해수욕도 하고 어린이들 와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산책로도 아주 이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산책로. 줌으로 당겨서 더 세밀히 보여줍니다. 고운 모래가 아주 좋아요. 산책로도 아주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그러면 모사금 해수욕장 전면을 보여줍니다. 앞에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를 천천히 돌아서 바다를 구경시켜 줄게요. 저 앞에 보이는 것은 방파제 너머가 낚시하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모사금 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남해가 보이는데 날씨가 구름이 끼어서 잘 보이진 않네요. 천천히 돌아볼게요. 모사금 해수욕장 옆에는 이렇게 산책로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어요. 모사금 해수욕장 구경과 산책하는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모사금 해수욕장 정면에서 우측편 방파제에서 모사금 해수욕장을 보고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멀리서 보니까 한번 우측에 낚시하기 좋은 곳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방파제로 왔네요. 여기는 모사금 해수욕장 우측이에요. 우측 방파제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낚시하신 분들이 낚시하기 좋아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길을 알 것 같아요. 지금도 여 위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낚시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주 맛있는 것도 싸와서 아주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방파제인데 방파제를 약간 건너서 지금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아주 낚시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아주 저기가 공간이 아주 넓어요. 오늘 또 낚시하신 분들이 맺지 와서 낚시를 하시네요. 그러면 모사금 해수욕장 정면에서 우측 방파제에서 낚시하기 좋은 곳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족 간에 애교에서 낚시하기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우측 방파제에서 모사금 해수욕장 우측 방파제에서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모사금 해수욕장을 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길이에요. 여기는 모사금 해수욕장 바로 들어가기 전 입구. 여기는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갈이 아주 많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돌아서 낚시하기 모사금 해수욕장에 와서 낚시하기 좋은 바위를 보여줍니다. 천천히 돌아볼게요. 아주 여기는 돌이 아주 늦게 형성되어 있어서 가족하고 와서 놀기는 낚시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저기 한 분이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와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돌도 그렇게 경사지지 않고 저기는 아주 낚시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들어간 입구 쪽은 여기로 마칩니다. 모사금 해수욕장 들어간 입구와 낚시하기 좋은 곳은 이걸로 마칩니다.